떠는 박태민의 손을 가르친 게 많은데 경기는 또 아니거든요. 운전 2006년에 했어요. 네, 그래도 전성기 때 정말 테라는 김정민에게서 배워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임유한 선수와 다르게 굉장히 정석적인 플레이의 달인입니다. 네. 자, 과연 박태민과 김정민 어떤 모습인지, 김정민 선수와 싸우는 박태민 선수는 2011년 3월에 은퇴를 했고요. 아, 스카이스타리그 2001 3위. 이때는 제가 중계하지 않고 이제 정민호 캐스터가 하셨는데요. 네. 그때 임현 선수에게 2대1로 석패를 했었죠. 예, 그리고 3-4회전에서 홍진호는 2대5로 이어가지고 3위를 했었는데 당시에 임현이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동수가 우승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 오늘 KT 숙소에 가서 감독 겸 코치와 특훈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지요. 네, 정말 꼭 이기고 싶어서 맵을 라그나로크로 선정하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지면 야, 라그나로크에서 야 진짜 저그가 테란한테 이긴 두 번의 그 전설적인 경기가 있었어. 네, 근데 그 전설의 패자는 모두 김정민 이렇게 될까봐 네, 그래서 정글 스토리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네. 아, 제가 앞에 치운 볼들 못 받았네. 자, 그리고 두명 선수 네오 정글 스토리. 자, 많은 팬들 기대하고 계신데요. 자, 가겠습니다. 리던드 매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아,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일단 현역 때도 참 듣기 어려웠던 박태민 화이팅이 지금 2012년 이 자리에 나오고 있어요. 아, 드문 케이스입니다. 네, 지금 김정민 선수의 경기 장면. 아, 네. 예. 네, 채팅은 가능해요. 네. 네. 네, 뭐 이벤트 경기다 보니까 가능하고. 아, 박태민 선수가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박태민의 온게임넷 공식전 마지막 경기가 예, 채팅 그 규정 위반으로 인한 몰트페였었죠. 네. 예. 아, 참. 아, 그래도 정말 그 전성기 때 15연승은 정말 대단했고요.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지금도 못 깼죠. 그 16연승은 없습니다. 그건 박태민이에요. 네. 예, 거기에다가 사실 그때 당시 2005년도에 이제 굉장히 전성기였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박성준, 홍진호 뭐 그 이전에 뭐 장진남 뭐 이런 그 대표적인 저그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었는데 운영형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박태민 선수가. 네. 아, 근데 김정민 채팅 잼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뭐 정글 스토리 혹은 그 네오 정글 스토리 예, 이거 그 버전을 불문하고 테란드 저그는 10대 9로 예, 굉장히 그 결과적으로는 밸런스가 좀 우수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제 밸런스, 체감 밸런스는 테란이 좀 유리합니다, 이 맵은. 네. 오른쪽, 깁스하고 계신 분이 스타리그, 프로리그. 네, 피디신데요. 이기는 사람 해설 한 해번 더 시켜줌. 황영준 본부장한테 완전히 발필 얘기죠. 네. 네, 하지만 저렇게 이분이 ITV 때부터 시작해서 게임 TV, 그리고 온게임 내까지 오시면서, 진짜 이 두 선수들의 경기를 많이 중계하신 분이에요. 용준이 형 뭐라 그러네요. 네, 이학병 PD입니다. 네. 네. 자, 기본적으로 반말이죠 박태민은. 네. 네. 네, 채팅도 반말이에요. 채팅도 예의가 필요한데. 네. 아, 웬일로 이렇게 저 세팅을 짧게 했니?라고 김정민의 글이 물어보니까 한 대답이라는 게 그거죠. 네. 용준이 형이 들어오셔서 짧게 했다. 네. 아, 그렇죠. 그 당고랑. 당신은 골프왕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MSL 그 경기에서 박태민 선수가 우승을 했죠. 네, 이윤열을 4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불쌍하죠. 저그가, 김철민 씨가 저그가 네. 테란을 꺾고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이제 박성준이 이병민을 꺾고 이제 온게임넷에서는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목청껏 외쳤습니다만 MSL까지 포함하면 테란을 최초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었던 건 박태민이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것도 당대 최강이라고 불리던 이윤열을 꺾었었기 때문에 네, 굉장했었는데 그 이윤열을 스타리그에서도 준결승전에서 네, 3대0으로 꺾고 결승 가는 그 직전까지 갔었죠. 네, 그 이제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던 제3경기에서
이윤열이 진짜 50여 분 경기 갖고 다진 걸 뒤집었었거든요. 네. 아, 참. 예. 맵이 좀 독특하죠. 아무래도 요즘 쓰여지는 맵들은 거의 다 이제 앞마당에 게스가 주어지는 형태로 이제 다 진행이 되는데, 예, 네오정글스토리는 좀 독특합니다. 본진 플레이를 좀 해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아, 지금 투스타죠? 예, 김정민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하네요. 네, 김정민 선수는 마린 터렛밖에 안 하는데 볼래? 네. 네. 이 선수는 게임할 때 보면 벙커리 이런 거 아예 안 하거든요. 네, 안 하죠. 그런 거 할 줄 알았으면 우승했죠. 예. 네. 근데 이제 왜 이런 플레이를 왜 하느냐? 경기 전에 이제 상당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정석적인 플레이로 해서 좀 추한 모습까지 이렇게 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고 지게 되면은 좀 그렇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전략적인 플레이를 그래도 뭔가 한방을 해야. 네. 네. 오늘 강대경 코치와 함께 뭔가 준비 한방을 준비했을 그쵸? 텐데요. 전략이 잘 먹히면은 진짜 박태민 선수도 이길 수도 있는 거고. 네. 갖고 아마추어한테도 막 저 프로도 지는데요. 자, 그래도 오버로드로 가스를 빨리 캐는 걸 봤기 때문에 박태민 선수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을지 봐야 되고 벌처가 나가는 건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게스를 캐는 걸 보고 뭘 예상할지 박태민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은퇴한 집게 돼서 클로킹 레이스로 아예 지금 승부를 볼 생각이죠. 네. 자, 스파이 올리고 있습니다. 박태민 두 선수 모두 그렇죠. 이런 과감함. 야, 이거 눈치챘어요. 하나 봤어요. 하나 봐도 이거는 뭐 확실히 이제 캐치할 수가 있죠 지금. 자, 눈으로 본 건 하나. 근데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지. 자, 일단 앞마당 운영하고 몰래 멀태가 뭐 이런 거보다 일단 투스타 얘기예요. 이거는 본인 상대 당황했어요. 네. 입장에서 당황했어요. 네. 일단 멘붕. 멘붕 이럴 때는 대답을 해야지. 네.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러면서 역으로 심리전을 걸어야 되는. 예, 디가 뭐죠? 디가 노노인가요? 응응인가요? 응응. 자, 얼굴에 지금 얼굴 앞에 재빛이 됐어요, 김정민. 이게 김정민 선수의 특징이에요. 예, 선수 때도 정말 이런 이 뭔가 그 상대를 속이거나 이런 플레이보다는 너무 정직했거든요. 네. 좋게만 하나 정석 플레이예요. 정석 테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투스타 안다면서요, 박태민. 분명히. 안다면서 당하면 어떡해, 이거? 네, 물론, 게스 멀티를 가져간 이후에, 원활하게 이제, 레이스를 모을 수 있는 형태, 그런 이제 일꾼을 가두는 플레이를 통해서 레이스도 이제 똘똘 뭉쳐서 플레이를 해주는 형태, 이제 그게 이제 나온 이후에 신상문의 투스타가 한번 날리긴 했습니다만, 근태어 근처 오버로드가 있나요? 그냥 원게스 먹으면. 자, 일단 뭐 오버속업을 기다리고 있겠죠. 네, 이러면서 베럭스 늘려가지고 머리를 좀 모아야 될 텐데. 네. 김정민 선수가 그쵸, 투스타의 끝은 늘어나는 베럭입니다. 이렇게 재미 못 하가요. 네. 막다 못 쳤어요. 네, 투스타의 끝이 이제 베럭이 늘면서 힘으로 미는 거는 신상문이 그렇고요. 김정민은 몰라요 어떻게 갈지. 그냥 투스타를 하다 그냥 지으실 수 있어요. 네, 그냥 뭐 자원이 막 남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네. 그쵸. 그래도 레이스 지금 계속 뽑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죠. 자, 아껴가면서 김정민. 네, 레이스 내기까지. 일단 박태민 선수는 뭔가 이제 몰래 멀티로. 네. 자, 그래도 지금 레이스가 한 번 더 이제 가서 좀 활약을 좀 해줘야 될 텐데 김정민 선수. 지금 저기가 다른 스타팅. 인 건지 지금. 아, 이거 형이 만든 게임 만든 맵 아니에요? 기억 안 나요? 저 아래가 다른 스타팅이고 여기는 섬 아니었던가? 예. 내가 만든 맵인데. 예. 그 맵 좀 잘 만들죠. 본인 봐도 몰라 이거를. 아마 저희가 섬인데 3cm 드랍 형태로 오버로드 이제 수동 기능 개발해 가지고. 맞네요. 그러네요. 네. 간신히 맞췄어요. 예. 섬인 거 간신히 맞췄어요. 뭐 앞으로 5분에 어떻게 진행될지 맞힌 거 아니라 저게 섬인 그 선벌친지 맞힌 맵 제작자 염재경. 근데 지금 레이스로 생각보다 좀 재미를 많이 못 봐가지고 이 정도 타격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멀티를 김정민 선수는 지금 멀티가 없거든요. 네. 아직. 이거 사실 짜내기입니다. 짜내기. 오버로드. 오버로드 그냥 끊어. 아니면 도망가든 깔끔하게 도망가든가요.
자, 그 다음 작품. 아, 네. 일단 배력은 늘어납니다. 신상문이었으면 벌써 배력이 막 돌아가면서 병력이 쌓였습니다. 김정민이니까요. 예, 예. 앞마당에, 게스가 있는 맵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진짜 김정민 우승하고 막 이러던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로스트 템플에서 양쪽 섬을 가져가면서 저그가 장기전 도모하는 이런 전략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정글 스토리는 이제 앞마당에 이제 게스가 없고, 앞마당 자체가 이제 없는 맵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맵이다 보니까, 그때 그 전략을 약간 응용을 해갖고 박태민 해설이 후반 지향적인 예, 이런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네. 테란이 나름 재미를 보더라도 테란의 멀티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은 예, 뒤에 갖고 뒷심이 딸려서 예, 역전당하는 수가 나오거든요. 아, 이거 레이스를 너무 지금 읽고 있어가지고 성질났죠. 성질났어요 지금. 아 이거 몰래 멀티인데 발견되겠는데 지금 위쪽에.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일반 사석에다 보면 김정민 성격이 박태민이랑 똑같아요. 네. 근데 박태민은 이거 보십시오. 네. 핑계도 많아요. 네. 얼굴만 저렇게 핑계도 안 하고 모든 게 자기 내 탓이 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시도는 좋았어. 네. 결코 존댓말 안 하죠 박태민은요. 네. 그래도 하여튼 드론은 신나게 닦고 있습니다. 내 뷰탈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몰래 멀티는 사실은 자꾸 유지하기도 힘들고요,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박태민, 선수의, 생각은, 저 이제 먼 지역의 선멀티를 먼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예, 저기는 이제 일종의 미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레이스를 운영하다가 머린을 모아갖고, 머린 드랍을 통해서, 뭐 저멀티를 파괴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파괴당해도 그만이다. 왜냐면은, 예, 내본진의, 언덕에 게스멀티를 먹었기 때문에, 네, 저 장면을 보고 김정민이 해설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저글링 하나 맞는데 바로 센터 들어버렸습니다. 네, 엄청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올리 비탈도 되겠는데요 지금. 네, 자신의 플레이에 대해서는 원래 거기를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원래 나는 언덕 멀티, 언덕 선 멀티를 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네. 자, 답수의 뮤탈 때문에 조금 밀리기 시작합니다. 자체된 권력으로 전환이 필요한데요. 네, 머리 메딕을 조금 모아놓긴 했네요. 네. 조금? 네. 네. 진짜 조금 모았는데. 근데 문제는 갈 데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김정민 해설이 자원을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아직도 녹슬지 않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이제 각도를 달리 생각을 해보면 먹는 자원이 워낙 지금 적다 보니까 이것도 못 쓰면 안 되죠? 네. 네. 자, 그래도 여기 한번 깨지 여기까지 왔는데 깨버려야죠. 이거 못 깰 것 같은데요. 네. 뮤탈이 덥거든요. 체력 반만 뽑았는데 저 어떻게 확정 기자를 돌리면서 좀 데미지를 줘야 됩니다. 근데 박태민의 병력이 많이 늘어나기는 하지 못해 막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김정민 선수가 이렇게 해주면서 멀티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좀 짜내고 있기 때문에 레이스 이거 다 있겠는데요? 자, 크로킹 만화가 멀티 남지도 않았네요. 그리고 지금 그 향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박태민 선수가 그때 당시에 뮤탈 뭉치기 있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죠? 옛날 스타일로 완전 옛날 스타일로 네. 아니 정글 스토리 때는 뮤탈 스피어 뭉치기 없었습니다. 네. 정글 스토리 때는 없었어요. 2000년대 초반이니까요. 그러니까 박성준, 박태민 이런 양박이 활약을 하는 시점부터 어떤 수동으로 미네랄에 우클릭해서 뮤탈 스피어 뭉치는 이런 형태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죠. 슬슬. 자, 이러면 병력 앞으로 나가면 될 때 앞마당 하나라도 개성이 있든 없든 미네랄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너커가 나오게 되면 계속 박태민 선수가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덮나요? 김정민의 덩어리의 마리를 몰려보고 덮나요? 박태민! 자, 박태민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죠? 뭐 조금 낮았네요 아까보다. 체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뭔가 태웠나요? 태워서 뭐 언덕 뒤에서 뭐 러커가 긁거나 하는 김정민 신경 긁는 그런 플레이 하진 않겠죠? 네, 그 김정민 선수가 투스타에서 레이스를 모으는 플레이를 한 데다가 게스멀티를 추가적으로 가져가지 못한 상황에서 드랍십을 한번 잃고
그리고 또 드랍십 플레이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멀티 쪽에다가 예, 스포어에 이어서 성큼까지도 박는 박태민. 네. 예, 안정적으로 아주, 봐야죠. 예. 아, 이게 러커. 야, 이거 아주 적절한데요, 지금. 아, 예. 네. 유턴에 맞아주고 영향 확보한 다음에 러커를 굽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위치상 저 정도의 러커 숫자면 머린 메딕으로 제거하기에는 출혈이 너무 크고요, 네. 지금. 자, 그러니까 김정민 그냥 가죠. 자, 가는 게 낫습니다. 자, 러커 없을 때. 못해요, 러커 못해요. 없을 때. 네. 네. 근데 러커 없을 때라고. 아, 근데 저 병력까지 합류가 되면은 삼성선을 뚫을 수가 있기는 있는데. 아, 예. 중간에 끊어먹기. 예, 해처리하고 성우 콜론이 위치가 좋아가지고, 심시티가 형태가 좋아서, 머린들이 효율적으로 어떤 이, 이 학익진 형태로 이렇게 둘러싸지를 못하고. 근데, 예. 뮤탈 덕분에 어쨌든 러커변태 시간을 벌어가지고, 예, 이 기회 놓치면 지금 답이 없는데, 김정민 선수. 뭐, 사실상 답은 아까부터 없었던 예. 것 같고요. 오, 자, 근데 여기 그냥 예. 들어가기는. 굉장히 그, 박태민 선수가, 네. 아, 네, 본인이 알죠. 네. 손은 예전, 그러니까 머리는, 아니, 머리는 그쵸, 되는데, 그쵸. 입도 네. 되고, 채팅도 되는데, 이게 실제로 플레이랑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김정민이. 네. 2006년에 제가 네. 은퇴했는데요. 뭐죠, 이거? 이거 두고 가나요? 네. 예, 예. 야, 이건. 이걸 왜 두고 가나? 아이고. 야. 네. 스탑러커가 아닌데. 아, 네. 저렇게, 러커의 머린들이 몰살당하는 장면은. 아이고! 근데 지금 정면으로는 러커 숫자가 지금 만만치 않아서. 자, 정면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마다 들게 할 수 있어요, 박태민! 아, 그리고 뭐, 2기지, 3기지. 아, 박태민! 네. 네. 아, 네, 박태민! 맞습니다. 예, 예. 아, 손가락이 늙었어요. 네. 손가락이. 이럴 때 좀 아, 퀸 한 마리 좀 뽑아. 네. 아, 머리 메딕을 사게 하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이거를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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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재밌나 본데요. 네. 표정이. 그렇죠. 그동안에 그 지난 프로리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박태민의 야 시즌 1을 프로리그 시즌 1 이만한 각오가 아, 김정민한테 욕 안 먹기거든요. 얼마나 그 위축돼 있고 김정민이 무섭겠습니까 해설계에서는. 그렇죠. 예. 여기서는 합법적으로 마음대로 밟을 수 있잖아요. 예. 이 바로 위에 고 차이 제일 무서운 거죠. 지지. 뭐 아무래도 최근까지 네. 그래도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1년 딱 됐으니까 지지 경기 마무리입니다. 자 그러면 선수들을 앞으로 무대 위로 모시고 몇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뭐 실력이 경기 내용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6년에 은퇴한 선수와 작년에 은퇴한 선수가 대결했으니까. 하지만 끝까지 팬들께 여러분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노력한 김정민, 박태민 두 선수 여러분 경례.